떠올랐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자, 일단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 아, 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2002, 2006, 2010년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 모두 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에 히딩크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에서 첫 유럽리그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아시아 최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출전, 한국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야. 지금 사실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네네.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뛰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많이 부담돼. 네,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사실 그 박지성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런닝맨 할 때 이제 가끔 또 런닝맨에 이제 그 출연을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뵙는 건 5년 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방송에서 뵌 적은 없어서. 뭐 영상으로 두 분이 보셨죠?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예, 뭐. 뭐 브랜드 행사에서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브랜드를 비키면서 퀴즈를 외쳤다고 나이키즈 하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려서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아재 잠깐 조세 그런 것보다 아 내가 지금 손님 왔는데 지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상가 떠놓고 지금 아니 얘가 그때 그 스포츠 브랜드가 유사 영업을 해 아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스포츠 브랜드 대표님이 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테이블이 있었고 본의 아니고 초대 손님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러다 뭐 테이블 조셉 테이블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이제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 경기장 보니까. 관중분들이 다 그냥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마스크는 이제 자율에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거리 두기도 없고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아 이제는 없군요.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상황을 지금 저는 느낌표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네. 너무 그래서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그때 제대로 마음껏 영국을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가보고 싶어. 아 진짜 그 영국 가서 네. 그 한번 경기 한번 꼭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축구장도 한번 가보고. 아 그 저기 우리 저기 박지성 선수 있으니까 그 경기장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됩니까 그런 거? 오시면 뭐 토트넘 경기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우리 로망이에요, 그죠? 손흥민 선수 저 토트넘 한번. 예. 1대 1을 쳐야 되는데요. 서브라코 손흥민 슈팅. 야! 손흥민! 시즌 첫 골입니다. 야!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또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랬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근 감독님이 또 있으셨나요? 아, 그렇죠. 그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님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네. 아 진짜 이게 참 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2002년. 아,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아 2002년은 정말 이게 막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내 생에 그런 적이 없어.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그 기간,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네. 예,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그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요거죠. 요거죠,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네. 내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챔피언. 아. 일어나라. 너와 나. 아, 너와 나.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요걸로 PSV 간다.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PSV. 예. 예.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예.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머니가 됐죠. 지금 명장면이죠. 예. 이대로 PSV로 안고 가셨죠. 이대로 함께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박승 선수를 안고 히딩크 감독님이 예, 그대로 PSV에 네. 아 이것도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 때 네. 한번 볼까요? 넣습니다. 아 이건 좀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이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원래의 이 세레머니의 의도는 좀 건방진 세레머니이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이렇게 세레머니 그게 했죠. 또 있었군요. 계속 이거 도쿄 비가 왔습니다. 네, 박찬수 선수입니다. 슛! 골! 박지성! 네.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 에인토번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아니 그럼 그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거예요? 못 한다고. 아, 못 한다고요? 네, 못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되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온 홈 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홈 하나가 돼서. 홈.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돼. 아, 진짜 이게 저 진짜 선수로서는 아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아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 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네.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시든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아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그런 생각. 막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 야, 이거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송송발에 송송송송 요거죠, 요거죠. 송송발에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에 뭉클함이 왔어요. 아 이거 박성수 선수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메뉴의 퍼거슨 감독님이 PSV 에인트호반과 그 올림픽 리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상대 팀의 에시엔 선수를 보러 경기장 왔다가 박지성 선수의 야. 경기 플레이를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박지성 선수한테 러브콜을 보냈대요. 네네. 뭐 감독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퍼거슨 감독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이제 온다고 하면 좀 약간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아니, 조세, 갑자기 지성박이 갑자기 아니, 염색하면 이상하지. 나오시는 뭐 일부러 그 앞에서 팔벌레 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한다는 소식에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어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선수가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 네,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아예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뭐,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떨려. 아니 뭐 지성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Let's go together. 당시에 이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반 니스텔루이 뭐 야 세계적인 뭐 그냥 으리으리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니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신기했죠 처음에. 그 공식 경기에 첫 출전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가슴 너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뛰어본 경기장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에 속하고 또 이게 홈이고 또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이런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아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 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베네핏.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혹시 괜찮으시다면 뭐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품? 그냥 어떤 유언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인데?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선수단 보험기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 복도? 폴스미스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 뭐 DC 폴스미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저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의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그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아 솔직히 부럽잖아요. 아 부럽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꿀 다니시는 그 저 직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넌 성적만 내. 네. 오로지 어떻게 보면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쵸, 아니 그 저기 루니 선수가 요즘도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났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거 데려주면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또 이제 그렇구나. 다 똑같다.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에브라 선수가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Goodbye.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Is it?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예. 어,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어, 뭐라고 얘기하고 간대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야,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제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네. 어,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네네.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시고. 네, 그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네.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퍼거슨 감독님에 대해 많은 거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박성 선수를 예, 팀으로 또 예, 이끌어 주셨고 저랑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퍼거슨 감독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네.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시죠. 뭐 에브라도 그렇고 뭐 영상 편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네, 퍼거슨 감독님께 그래도 감독님은 날 잘 모르시죠. 모르시더라도 텐데. 그래도 한번 그냥. 퍼거슨 감독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 우리 저 박성 선수를 이렇게 또 맨유에 아, 입단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선수로 예, 키워내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예, 이런 그 마음을 예, 저희 감사함을 꼭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Thank you. 아, thank you so much. 아. 네. 어, 영상 you. 갖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박성 선수 좀 보여주세요. 어,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페이머스를 꼭 붙여주세요. 네,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소 페이머스라고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히딩크 감독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덜란드에 계시죠. 근데 저도 연락은 드리는 거예요. 아 드리는 거다. 네. 한 번 뵌 적 있어요. 한 번 우연히 무슨 뭐 이제 축구 관련 행사장에 갔었는데 예전에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난 진짜 난 저는 아니 조세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함께 사진을 찍었던. 아... 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한번 메시지 한번 어디 어디 아, 나 보지 말고 롱 타임 노 씨. 아, 리멤버 미? 아, 오케이. 아, I remember you. 네, 너무나도 그날 사진 감사했고. Thank you for Netherlands, Eindhoven. Good night.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두 분을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은 경기장을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분이니까. 박지성 선수. 그래서 그거는... 별명이 두 개의 심장을. 아 그러니까요. 아 나는 실제로 처음에는 이게 별명인 줄 모르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심장이. 아 진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지성 선수를 보고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CT 지금 몇 개로 나오는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유키스? 유키스 몇 개일까요? 진짜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아,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나와요. 네. 네. 조금 좀 큽니까? 폐 사이즈가 그러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That's what I watched the final against Barcelona and Wembley. I should have changed at half-time and put Jesus and Park and Messi. That was a mistake. If I had played Jason Park against Messi, I think we'd have beaten him. Well,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ason Park.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인터뷰. 아,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하죠.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날 때 퍼거슨 감독님께서 이제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좀 그 편지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성에게 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내 충성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구단에서의 행운을 빌어주며 널 보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일찌감치 내게 보내지 못했던 걸 부디 용서해라. 난 내 무릎 수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건강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싶었다. 물론 이런 말도 내게는 부당했을 테고 아마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을 거다. 특히 내 손자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 널 다른 팀으로 보낸 이후로 아직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걸리지만 너를 보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성아, 난 언제까지나 너를 내 선수 중 하나로 여길 것이고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날 찾아와라. 마지막으로 너와 내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감독님의 편지를 받고 좀 어떠셨어요? 그 손자 얘기만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어서 네. 뭐 요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익히 잘 듣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구단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얘기 드렸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와서 미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서 배워라라고 얘기도 해주셔서 이러셨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손자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손자분께 한번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남겼어요. 아, 직접. 남겼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만났었어요. 아, 만났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별말 안 하던데, 그때는. 막상 만나니까 또. 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우리 애가 너를 너무 좋아해. 한 번만, 야, 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저 격려 한번, 응원 한번 해줘라. 그러면 저 막상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던 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했던 거에서 팬들이 다 기립박수를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에인트버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꼭 안아주고 아니요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은퇴가 저희들은 좀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좀 박지성 선수가 좀 경기장에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좀 보고 싶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생활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이 그, 예, 주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흉조로 여겨진 새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새는 목을 180도 비틀 수 있으며 기이한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어 기륭을 점칠 때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연관지어 불길한 예감을 가지는 현상을 이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완전 그냥 이거는 실례지만 문제문만 더 4점만 본인이 맞추실 거예요? 아니 이제 한 번 더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아 죄송합니다. 근데 들으면 딱 아는 거죠 우리가? 네. 세 글자일 것 같은데? 징크스? 징크스. 정답은요? 징크스.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자 100만 원에 앞으로도 본인의 목표처럼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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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